초등학교는 1919년 10월 10일 개교하여 1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. 지들이 배웠을 때는 그 일본 시대 때 지은 목조 건물에서 배웠었습니다. 우리가 배웠던 교실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 바뀌지 않은 것은 운동장 그 동편에 있는 나무색으로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. 목도 초등학교 오른쪽으로는 달천이 흘러가고 있어서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미추적으로 좋은 학교입니다.